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에 있는 차만 집터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마을 도로가 넓어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편안하게 운전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소개하는 집터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집터입니다. 방금 전에 15톤 담프트럭도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집터입니다. 앞자락에 자연석으로 축대공사를 싸면 우리 땅은 조금 더 예뻐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지금은 예전에 호박돌로 이렇게 축대공사를 쌓아 놓았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는 이쪽으로 공사를 하시면 되고,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전기는 바로 인입 가능합니다. 자, 하우스 와이프가 한동 서가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땅은 약 삼각형 모양의 땅이다 보시면 되고, 감나무, 그 다음에 오디, 뽕나무지 그러니까 뒤쪽으로는 또 두릅나무가 포진 되어 있는데, 이 두릅나무는 소유주가 뒤쪽에 땅주인이 소유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고? 요거는 배추 씨가, 무슨 씨가, 무엇 씨가. 자, 감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본 땅에 식재되어져 있고요. 요 뒤에 엄나무 큰 거, 이거는 이제 뒷집에, 요 집도 아는 형님인데. 감나무가 두 그루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산은 가야산입니다. 가야산 보고 건물을 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남향으로 건물을 안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부지 면적이 115평입니다. 지목이 돼지고요. 지역은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나중에 40평 정도 건물을 안칠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가야산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평평하기 때문에 평탄 작업 없이 또 앞에 축대공사만 조금 싸면은 뒷돈 들 거는 별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전용비가 없습니다. 전용비가 없어서 바로 설계도면 그려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이웃집 똥개가 짖는다. 자, 이 도로에 담프트럭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15톤 담프트럭입니다. 담프트럭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폭의 도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평하기 때문에 바로 건축행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수도 배관공사도 가능합니다. 여기 공사 다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로 상수도 갈로가 지나갑니다. 뒷돈 들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와, 15톤 담프도 내려오잖아. 야, 담프트럭 저 형님도 아는 형님이네. 아이고, 경택이 형님이네. 운전 잘한대. 여우예요. 뭐 어디 흙파내는갑다. 자, 오늘 보이는 평평한 땅 집터입니다. 집터 전용비 없습니다. 전용비가 일반 전답 같은 경우에는 한 600에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공시지가의 30%이기 때문에 6,700 정도 들어가는데, 오늘 소개하는 땅은 그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단 말입니다.
전용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에 있는 참한 집터 소개를 했습니다. 동네가 조용하니 아담하니 참하디. 여는 저 사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오늘은 가야산이 또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천면 중산리에 있는 집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하디.